경기도의 한 시청에서 근무를 했다고. 어? 예, 이게. 네, 저 공무원의 이제 정식 직원은 아니고 예, 예. 그 비정규직. 아, 시청에서 근무를 하셨어요? 네, 네, 네. 그 토지 대장 그거 떼어주는 미스김. 아. 도장 찍어주는. 네. 아, 진짜 그 이게 사실이었군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배우로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,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가 좀 있었습니까? 아,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돈을 벌었어야 했었어요.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했는데 이제 그 배우 탤런트라는 그 타이틀이 있으면 광고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더라고요. 아. 예, 그래서 저 촬영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SBS에 가가지고 그 버스 타고 가자고 그 원서를 갖고 오셨는데 사실 저는 되게 겁이 많이 났었어요. 배우를 한다는 게. 그럴만하죠. 네, 네. 겁이 많이 났고 좀 더 넓은 세상에 제가 이제 던져지는 느낌이라서 좀 힘들었는데 어머님이 항상 용기를 주시고 너는 할 수 있다, 잘할 수 있다.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생각하기에서 어머니의 욕망이 더 크셨던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다고 항상 용기를 주시니까 잘할 수 있나? 그렇게 그냥 갔던 것 같은데 저는 아버님이 단역 배우셨어요. 아, 그러셨어요? 네. 아버님이 이제 세 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항상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되게 많았어요.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아빠 없는 자식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의는 꼭 발라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게 너무 많았고 올바라야 돼. 정직해야 돼. 난 열심히 살아야 돼. 돈도 많이 벌어야 돼. 뭐뭐 해야 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가정도 엄마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내가 낳았고 내가 길러야 되고 이건 내 책임감이다. 라는 그런 거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. 아, 진짜. 어릴 때 양말을 빨아서 널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고 해서 너무 열심히 빨아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. 근데 김승우 씨가 우리 딸아이 됐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준다고 데리고 나갈 때 저는 와 좋겠다 라야 좋겠다 하지만 되게 이렇게 저는 아빠라는 존재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라이의 기분은 모르잖아요. 그래서 라이야 너 되게 좋겠다 빨리 나가 아빠한테 빨리 선물 사달라고 그래 빨리 나가 하면서 그거는 제 자신을 조금 불쌍해요. 그 아빠의 존재를 단 한 번도 느낄 게 기억 속에 없다는 게 그거. 아니 근데 대신 아빠가 저한테 많은 그 기회 주시고 능력 주셨으니까 그 이승에서 못 해주신 거 그 하늘나라에서 훨씬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.